요새는 대비장 나으리가 통 발걸음도 뜸하시고 어떻게 또 바람기가 났는지 어쨌든 얼마나 얼마나 바람둥이인지 몰라요. 이리오너라! 아이고 오셨는 모양이네. 아이고 예! 이리오너라 이리오너라. 아이고 나리 어서오세요. 어머니야. 아이고 참말로 가만 있거라. 네. 어머니. 나으리가 가버리셨네. 들어오신다더니 가버리셨어. 참말로 한 게 아니는가. 아니 저기 또 왜 나랑내가 내 옷자락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해서. 어머니야 언제 이렇게 뜸하셨사옵니까? 아니 내가 너한테 기니 할 얘기가 있어 이렇게 왔느니라. 아 그래서 예고도 없이 연락도 없이 그냥 오셨군요. 어머니야 어머니야 무슨 말씀이신데 그러시와요? 아이고 혜랑아. 예? 내가 여기 제주도에 내려온 지 한 3-4년 됐지 않느냐? 그렇지요. 한양에서 임금님이 나를 다시 한양에 오라고 불렀으니. 임금님이요? 오냐? 얼른 가야지. 아이고 나 좋아라. 아이고 아이고 졸라. 너무너무 큰일 났네. 나 얼른 가서 준비해야죠. 아니 뭘 준비해? 나도 나으리 따라 가야죠.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네. 아니 내가 한양에 가면 토끼 같은 새끼와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거든. 어찌 영업용인 너를 데리고 가겠느냐? 한양에 오시라고요? 여 영업용이라고. 오냐 한양에 있는데 조강지처럼 자가용이요. 나으리 영업용이다. 나으리 오냐 잠깐만 너. 아이고 참. 아니 남자는 허리가 목숨과 같으니라 허리 조심해서 다른 걸 쳐라. 안 그렇습니까? 이 그렇다고 고개를 까딱이지 않느냐?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. 그럼 이 애랑이를 제주도에다 그대로 뚝 껴놓고. 아 당연히 뚝 껴놓고 가야지. 널 데리고 나 혼자만 싹 가신다고? 아니야 싹 가야지. 아이고 나으리 야 속하고 무정 하옵니. 아니 애랑이가 요즘 왜 이렇게 힘이 뚝 떨어졌느냐. 그 산삼이라도 끓여줘야 되겠느냐. 아이고 그래 내가 한양에 가면은 너를 잊고 새터이니 너도 나를 잊고 살아라. 난 그럼 이제 그만 가야겠고. 아니, 될 시간이 있어서. 나으리 나으리 그래 그게 아니었고 정말로 진정 저를 띄워놓고 가시려거든. 어이. 청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들어주셔요. 청? 예. 아 무슨 청이냐. 내가 가른마당에 가지고 청. 아 분명히 약조하실 거지요. 아유 그런 거랑 말만 하여라 말만. 나만 이러는 중천금이라 했거든. 아유 오냐 오냐 오냐.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기울여서 들으시고 오냐 해주세요. 오냐 어서 말을 해라. 그 카트루마기 벗어주고 갑소예. 아니 카타고 두루마기를 달라고. 예. 참. 내가 요즘 강남 스타일로다가 이걸 딱 바꿨더니 그걸 갖다 벌써 오냐. 아 어쩐지 다시 이상하더라. 자 가져라. 네. 두루마기하고. 아이고 참. 채봉아 잘 챙겨라. 아니 네. 포석도 있고 토지도 있고 아니 집도 있거늘 하필이면 가까이 두루마기를 달라 하느냐. 값도 많이 나갈 것 같으네요. 아, 자 빗겨라 가져라. 너 네. 가져. 네. 자 가져라. 네 가져. 응. 나 이제 간다잉. 수수창을 분주바지 상하이고 고의적상. 뭐시라? 바지하고 고의적상을 벗어달라고? 예. 아니 애랑아 아니 저것만 벗어주면 돼. 그걸 다 홀랑 까면 난 그걸 뭘고 가느냐. 아 그것은 나으리 사정이고요. 저는 저한테는 아주 아주 중요한 일이오니 꼭 벗어주시어요. 이게 그렇게 좋아? 예. 꼭 벗어야 되겠느냐? 그럼요. 아니 내가 제주도 와서 너 사랑한 쟤밖에 없거늘. 아니 간다는데 그냥 보내주지 못할 만큼 이렇게 껍데고 홀랑 안 비껴야 되겠느냐? 아니 그러니까 저를 좋다고 사사 하시지 않느냐? 까짓 거 이까짓 거 내가 못 벗어주고 가겠느냐? 자, 응. 가져라. 아이고 그래도 내가 바지를 벗는데 어떻게 정면을 벗겠느냐? 아이고. 아이고 참. 아니 나으리 이것 좀 도와라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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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딱 묶었네.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. 아까 느슨하게 묶으라고 했지 않습니까?
자리옵니까? 그래 이제 껍다고 홀랑 비꼈으니 속이 시원하더냐? 아닙니다. 하나 더 남았습니다. 아니 또 뭐가 남았니? 껍들 홀랑 비껴놓고. 나으리가 저하고 마주보고 앉아서 당시 웃으시던 예. 그 예쁜 옥수수. 옥수수? 앞니에 한 개만 딱 뽑아주고 가시어요. 앞니를 뽑아달라고? 예. 아니 앞니를 뽑으면 내가 하늘에 가면 고기도 먹어야 돼. 소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로기 직권 뜯어 먹어야 될 텐데. 아니 이걸 뽑으면 앞으로 어떻게 뽑아 먹겠느냐. 아이고 나으리 그거는 나으리 사정이고요. 그 앞니빨이 꼭 저한테는 필요하옵니다.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애랑이 사랑하는 죄밖에 없는데 아니 여기 오신 남정네들이 많으니 물어봅시다. 아 남자가 열 개집 싫다는 사람 있어? 안 그렇습니까? 거봐 고개를 끄덕이지 않느냐? 근데 뭘 이빨까지 뽑으려고 하느냐? 이 나으리도 나으리하고 똑같은 나으리입니다. 아 그럼 이쪽에다 물어볼까? 아유 멋이라? 뭐 뽑아달라고? 그거 멋이 와요 벌써. 아 저분은 고자신이라. 고자하고 무슨 그게 상관이 됩니까? 예부터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뿌리를 조심해라고 했느니라. 한 가지는 이 뿌리요, 두 가지는 발 뿌리요, 하나는 요 뿌리니라. 아니 말을 함부로 하지 말되 발로 아무데나 하지 말되 남자는 요거를 잘못 굴리면은 평생 줄고 끽 한다고 했거늘. 아니 내가 너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이렇게 또 홀라당 비껴서 이빨까지 뽑아달라면 나는 어찌 살겠느냐? 아이고 나으리 여러 말씀 마시고요 그 이빨 한 개만 딱 뽑아주시어요. 뽑아줘. 이 이빨이나 뽑아. 이 이빨이나 뽑아. 그럼 뭐 이빨 한 개. 아니 그러잖아 이빨을 뽑아서 뭐 쓰려고 그러느냐. 제 말씀은 잘 들어보시와요. 뭐냐? 제가 그 나으리 이빨을 예쁜 백옥함에다가 뭐냐? 잘 담아서 잘 간직해놨고 이 몸이 명이 다해서 이제 하늘나라 떠날 때 뭐냐? 그걸 가지고 가서 같이 묻으면 나으리와 합장하는 일체가 되질 않습니까? 아, 그러니까는 네가 뒤질 때 내 이빨하고 같이 이렇게 묻으면 같이 이렇게 해볼래 한다 이런 말이냐? 맞습니다. 그래서 꼭 이빨이 필요하다고? 예. 그렇다면은 내가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한다. 나는 그냥 좋아했던 건데 알았느니라. 그럼 꼭 하나만 뽑아야 되느니라. 아, 하나만 뽑을 테니까는 나으리가 제 말씀을 잘 들으시와요. 뭐냐? 그 입을 크게 벌리셔야 됩니다. 쬐끄맣게 이렇게 벌리면은 그 입하고 턱하고 전부 다 나가버려요. 아쉽죠? 크게 벌리셔야 돼요. 아이고 저기 채봉아. 네. 아이고 무거워. 집게도 가져오느라. 아이고. 아니 저걸 내 이빨 뽑겠다고 지금? 아이고 예. 무겁네. 입까지 그걸 갖고 나오면서 뭐? 적당을 했구만. 적당을. 대신 이빨 뽑아줄 수 없어. 아니 그 의자 하나만 일로 주셔요. 아이고 어찌하시구나. 이걸로 이빨 뽑으면 완전 갖고 예. 싶다는데. 나으리 서서 뽑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. 응. 일로 앉으셔요. 아니 앉아서 뭐 하려고. 자 입을 크게 벌리시와요. 알겠습니까 채봉아. 네. 이따가 내가 하나 둘 세 번만 힘을 실어서 내 허리를 잡아 당기거라. 예. 자, 나으리 어서 입을 크게 벌리시. 아! 아! 어? 아니, 그만 해갖고 안 되옵니다. 크게요. 크게! 왜? 아니, 그거 말고. 아! 어! 정말. 아유, 정말. 아! 수염을 다 뽑아야 되겠네. 시끄럽고! 이빨 뽑혀보시오. 그렇게 되나? 아이고 나으리 크게 아 오 자 밑으로 가자. 네 하나 둘 살살 내가 됐느니라. 둘 잠깐 아니 또 무엇이 옵니까? 정말 뽑아야 되겠느냐? 예 뽑아야 되옵니다. 빨리요. 얼마 못 뽑을 아 울지 말고 크게 벌리시와요. 너한테는 앞니빨이 뽑혔는데 안 울게 돼있냐. 뽑아라. 아니 살살 뽑아라. 이거 수염이 100만 불짜리 이라 성형외과에서 일일이 사서 심었다. 어?
좀 다치신 것 같네요. 아이고. 지붕에 떠져버리죠. 지붕에 던져라 까치밥이나 되겠네. 에이. 저 위에 던졌습니다. 이제 어디론가 떨어지겠지. 에이. 아이고 참 막상 바람둥이라서 버릇 좀 꼭 고치려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만은 막상 저렇게 떠나가니까 제가 또 조금 허무한 것 같네요. 인생사가 도대체 뭔지, 인생이 무엇일까요?